음식도 차려주고 대견하다. 아 역시. 어머머머. 아파트가 드디어 들어갔군요.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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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리가 크게 손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오, 세상에. 제가 보니까 이제 그 구조는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구조에 소품 같은 거 활용을 잘했네요. 보니까.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독특하네. 네, 좀 삐뚤삐뚤해요, 집이. 아주 뭐 심플하게 잘 꾸며놨네요. 신기하다. 어머! 어머, 세상에. 처음부터 아주 배드씬으로. 어머머머. 아, 임성민 씨가 위에 있는 거구나. 난 그래서 반대 난 남편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아직은 파릇파릇한 2년차 세대 신다은입니다. 뭐 하시나? 생각 안 했는데. 결혼한 거 까먹은 남자. 왜? 아이씨. 혼자 살잖아, 자유롭게. 저는 공간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남친 같은 남편 임성빈입니다. 그래요. 아,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뭐 이거 정말 많이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뭐 저분한테 디자이너 많이 맡기고 디자인 뭐 많이 맡기고 그러더라고. 아 이게 나. 석진 씨가 소개했죠? 예. 네. 절친이어서 남편하고. 맞아, 맞아. 아우 또 저렇게 또. 아. 와. 제 시각엔 아직 남편이 남편 같지가 않아요. 응? 아니 약간. 아니 그... 저희가 좀 이렇게 결혼 생활할 때 보면은 연애할 때랑 진짜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거는 이제 부모님이 늘어난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야. 뭔가 계약 연애 같은? 아, 그건 아니지. 평생? 평생 하는 계약 연애? 평생. 평생 사셔야 돼요. 저는 단이. 전 단이에요, 단. 거의 애칭을 많이 불러요. 바나, 바나, 이렇게. 반말 하죠, 그래서. 하대예요, 하대. 일단 선반이란 거 자체가 하대할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하대하는 이름. 아니야, 오해가 있네. 아니야, 오해했다. 오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오해. 무슨 오해야, 그게. 아니야, 더. 오늘은 선반이가 늦게 출근해서 좋다. 근데 아침 정도도 출근하는데 여유가 좀 있네요. 이렇게. 어머! 머리 어쩔까 해. 신의 손. 오 예, 신의 손. 어떡해, 혼잣말 된 거 아닌가? 두글럭이긴 하네. 어차피 밥 먹고 갈 거니까. 밥 해줄까? 밥 먹자. 브런치. 한식 말고. 왜 저 남자는 한식을 안 좋아할까? 부자다. 오, 세상에.
오, 많이 시원하네. 어, 수박을 또. 이거 해야겠다. 참 맛있는데. 시금치. 오, 진짜로 이거 와. 건강식 국수를 해드릴게요. 국수? 사실 블로그를 보고 터득한 요리고 블로그 한 다섯 개를 조합해가지고 제일 좋은 레시피와 막 해서 제가 한 거라서 되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진짜로 이거? 와. 야, 이거 좀 예쁘지요? 아, 요리하는데 약간 좀 흥미가 있으시군요? 네, 좋아해요. 건강식 파스타를 만들어 주겠어.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마늘도 넣고.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Go, go, go. 좋아. 아우. 내가 보니까 좀 하긴 하네, 보니까. 치즈를 넣어볼까요? 치즈를. 오래 걸려? 아니요. 치즈를. 오래 걸려? 아니요. 또. 줄 알았다. 기다려. 음식하는데 오래 걸려? 이런 말 하면 안 돼. 잘못했다고 해. 싸우거나 막 이렇게 부부싸움 크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때 딱 한 번 제가 혼낸 거에. 혼만 나요. 혼만 나요, 혼만. 이렇게 싸우진 않고. 혼만 나요. 혼만 나요, 혼만. 이렇게 싸우진 않고. 오, 혼내.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 참는 거야, 이렇게. 아, 티나요, 그게? 웃고 있지 않았어요? 아, 나만 그런 거야? 전 그냥 다 이해해요. 맛있겠잖아. 끝이야? 아니면은? 끝이요. 마늘 맛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마늘을 넣어. 허전하다 했어. 무엇이? 노래를 안 틀었어. 오! 너무 예쁜 신혼이다, 진짜. 뭐라는 거야, 이 아저씨? 이거 귀엽네. 파슬리를 넣을까? 파를 넣을까? 계란찜을 왜 해? 아, 어, 그건 계란찜이 아닌 계란찜 같은 계란찜이 있어. 자, 뚜껑을 따줍니다. 그다음 조그만 칼로 젤로 파프리카 계란찜이야? 얍! 4분 30초를 해놓고 동태를 살피겠어. 아유, 맛있겠네. 아, 너무 맛있겠다. 아, 근데 요리가 아주 뚝딱해가지고 빨리 하네, 우리 심당 씨가. 그죠? 어, 근데 잘한다. 약간 좀... 어, 약간 뭐 여기 뭐 이제 뭐 블로그 같은데 사진들이 괜한 게 아니네. 어, 면수로 해가지고 또. 요리를 그렇게 늘고 계속 한다는 거는 남편이 좋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얘기하면. 하고 싶으니까. 맛있겠잖아. 오 마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면 불었어. 면 불었어. 전체적으로 망했어. 망했어. 우와! 왜? 폭발했어, 화산. 어, 거짓말! 어, 거짓말! 망했어? 화산 폭발했어. 왜? 오 마이 갓! 화산 폭발. 하나 그대로 좀 더 익혀, 그냥. 술 먹은 다음 날을 풍자한 어떤 요리 예술 같은. 망했어! 망할 것 같아서. 아, 진짜 대박이야, 오빠. 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해.
나 진짜 오늘 요리 못하겠다. 다 망했어. 망했지만 예쁘게 살리는 방법을 예쁘게 살려볼까요? 그 제가 맛보다는 약간 비주얼? 보기 좋은 게 맛있기도 하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더 예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리가 끝나면 요리는 이렇게 하나인데 그릇이 한 10개 나와요. 근데 또 저렇게 하다 보면 늘죠? 늘어요. 네. 아... 파프리카 옆이 좀 허전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소개팅을 좀 해줘. 블루베리 씻고 있어. 그만큼만. 그럴싸해. 할 건 해야 돼. 전형적인 플레이팅 위주의 전형적인 블로그용 식사를 하고 있네. 그래. 이제 예쁘게 하니까 나아졌네, 애들이. 맛있겠는데? 맛있겠지? 화산 폭발 계란찜. 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게요. 이건 처음 먹는데 나는. 그래? 그래 맞아. 접대 내가 혼자 먹어서 오빠가. 그래 맞아. 접대 내가 혼자 먹어서 오빠가 먹고 싶었다고 했잖아. 되게 건강식이다 이거. 근데 바질 페스토가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건데 되게 비싸거든. 바질이? 어. 시금치. 그래서 그냥 시금치로 하면 맛이 비슷한데? 응. 비슷해. 왜 건강식이야. 느끼하지도 않지 아침에 먹어도. 화산 폭발한 계란찜도 먹어볼까? 그건 창의력을 만든 거야 이거는? 아니. 블로그에서 봤어. 나의 요리는 다 블로그잖아. 이런 건 망한 케이스야. 아침에 먹어봐. 저 사람 진짜 수다부네요. 크게 얘기가 없잖아. 그래 보여. 그냥 수다부네. 건강한 맛이지? 계속 요구해. 시원하네. 시원하네. 그래, 요즘 아침에 돼서 좋지. 이런 아침이 우리 저번에 집 살 때 그때 한참 있다 없었어. 그치, 그때 내가 도시락까지 싸줬는데. 참치캔으로 7개월을 버텼네, 우리 남편.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 애매한 솔로 같았어요. 그러니까 퇴근해도 없고 출근할 때도 없어요. 일찍 나가니까 워낙. 반지를 다 빨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입을 게 없어서 빨래 해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네. 그래, 네. 아, 또 것을 두 번 연속 입어. 아, 3일 연속. 아하. 아하. 많이 먹어. 내가 또 언제 밥 해줄지, 언제 다시 그 시간이 돌아올지 몰라. 이렇게 밥도 차려주고 대견하다. 이렇게 밥도 차려주고 대견하다. 드라마 안해 계속. 아 역시. 아니 내가 안 바쁜 게 훨씬 좋지. 그치. 왜? 어떤 면에서? 근데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단 지병 있잖아. 일단 지병 있잖아. 어머! 아, 지병은 누군가가 있다는 게 나도 마음이 안 좋았어. 나 없을 때 뭐 했어? 내가 몰랐는데 애들이 그러는데 퇴근 안 할 때 잘? 그냥 간 사람이 없으니까? 어 그냥 사무실이 더 편한 거지 그냥. 그리고 내가 너 일할 때 고등학교 이후로 게임을 했잖아.
맞아.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집에 컴퓨터도 안 두는데. 맞냐. 내가 다 돌봐줘야 되는데. 한 번도 일하다 그랬는데. 근데 일하면 나는 연락도 안 하고. 연락 안 하지. 퇴직한다 얘기도 안 하고. 오늘 언제 와? 연락 없어. 5시에? 5시에? 야! 아, 왜 깨먹은데 나를 왜 맨날? 집에서 오빠 있는 게 좋아서. 아니 근데 너 진짜 깨우지 마 나를. 알아서 이제 곱게 자. 왜 깨우고 그래? 오빠, 오빠. 무슨 저기 회사 부장님들 같아. 부장님들 같아. 일어나! 밥 차려야 될 밥. 배불러. 일단 대충 치우고. 응. 오빠 이제 나 이제 출근 준비하자. 여긴데. 지하에. 지하에요. 여기 거래처가 이리와. 있다고? 여기에요. 지하에? 죽이는 데가 하나 있어. 죽이는 데가. 죽이는 데가 하나 있어. 죽이는 데가. 여긴데. 여기 무슨 무대 장비가. 신기하지, 신기하지, 신기하지. 거래처가 하나 있는데. 어허. 여기라고? 응. 특수종이었는데? 응.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야. 여기도 일반 조명 팔아요? 예. 일반 조명 팔아요. 일반 조명 팔지. 이거 다 일반 조명이야? 저런 거 사실 극장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술방에 조명 바꾸자 그랬잖아. 좀 더 술만 나는 걸로. 오늘은 거실에 찢어진 벽지가 있는 그 벽의 벽지를 바꾸고 술방에 천장 페인트를 바르고 술방에 조명을 바꿀 예정입니다. 좋아요? 네! 여기 되게 신기하다. 뭐 색깔 예쁜 거 골라봐. 요즘 진짜 페인트 말이죠. 색깔이 정말 예쁜 게 많아. 너무 맞아요. 발색이 너무 잘 돼. 근데 너무 많은데? 파랑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야. 일단 최대한 비슷한 색을 골라봐. 아, 파란색을 좀 원하는 거니까. 안 돼, 이상해, 이상해. 왜 노란 벽지 예쁘지 않을까? 좀 더 요런 길. 청록 느낌이구나. 근데 너무 재미없지 않아? 그냥 같은 색 하면? 지금 우리 재미로 사는 게 아니잖아. 진심이다. 아니 그냥 우리 집인데 나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정답이 있나? 그것도 맞죠. 그렇죠. 너무 다른 쪽에 가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거. 정확히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야. 그럼 나는 약간 초록빛이 좋은 거 같아. 그럼 나는 약간 초록빛이 좋은 거 같아. 초록 창가 사이 꽉 채워진 무지개 빨주노 초파남. 아 그런 게 이상할 거 같아. 뭔가 이런 방면으로 되게 답정너다니. 지금 봐봐, 이렇게 하면 이 지금 이 공간에 색이 몇 개야, 지금? 너무 안정감이 들어. 이게? 아, 색이 너무 많지 않아? 따뜻하지 않아? 넌 그래서 우리 집 의자도 내가 색깔 많은 게 좋아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쁘다고 해주셨어, 전문가님께서. 그래요? 근데 전 저희 집에도 색깔 14가지 썼거든요. 그쵸? 두 사람 알지? 천장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게 낫죠. 답이 없어. 오빠가 인테리어를 잘 모른다. 다시 배워야겠다. 자, 이수아님 뭐부터 하면 됩니까? 별로 안 무거워, TV. 하나, 둘. 똥 나오겠다. 똥 나와, 이거 진짜 못해. 난 안 될 것 같아. 콘센트 커버부터 다 뜯어야 돼. 어?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거. 거기 이렇게 살짝 넣고 돌려, 꽉. 잘한다, 그럼 너 다 해. 아 옛날에 저희 그 인테리어 프로 할 때 저거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예, 어떻게 하는지. 저거 해보면 은근 쉽더라고. 예. 저도 그때 그래서 배워서 한번 해봤어요. 예.
좀 쉽더라고. 임드릴 씨. 뜨다. 이제 뜨다. 신나게 가운데를 응. 배를 가르듯이 배를 가르듯이 응. 칼로 쫙 찢어봐. 좋아하지. 단위가 많다. 아니야. 배를 가르듯이 칼로 쫙 찢어봐.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어. 나에겐 새 도비지가 왔고 난 노동을 기부하지. 스트레스 풀리지. 스트레스 풀리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뜨다, 뜨다. 아니, 여기 우리 뜯어준 데부터 뜯으면 돼. 아니, 오! 우와! 오! 우와! 이게 아파트들이 대부분 봉투 바름이라 그래가지고 풀이 가운데 안 맞고. 우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텅텅 비었어? 뜨는 거 제일 잘하네? 속이 더 시원하다. 임성빈! 와, 신기하다. 여기까지. 잡고 있을까? 끝에 먼저 붙여. 이렇게? 여기 딱 붙, 맞게? 아, 저런 건 진짜 아무나 못해. 근데 배우면 쉽다고는 그러는데 저걸 하기가 쉽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 어디서 느꼈나 했더니 선반아. 그 핸드폰 그 액정 붙일 때 느끼는 감정이야. 아. 우와. 아, 힘들었어요. 도배가 왔습니다. 도배지 왔어? 이거 일본에서 건너온 거야. 응? 한번 봐봐. 진짜 나오는 거지? 아파트 벽에 나무 너무 획기적인 거 아니야? 어, 느낌 있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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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 포인트 정도는 이렇게 해도 돼. 자, 도배를 시작해보자. 믿어요, 임 사장님.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 되게 달라지지. 비포 애프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와우. 너무 예쁘다. 바나 이 벽지 짱인 것 같아. 와. 우리 이거 하나로 다른 집 뺄까? 너무 너무 달라지. 브라보. 어, 뭐야? 멋있다. 되게 다르다. 아유 뭐야 이거? 여기 다 치워야 돼. 야, 이거 어떻게 치우냐? 그러니까 빨리 열심히 치우자. 아! 우리 오늘 날 잡았으니까 얼른 끝내자. 한 개에 한 날씩 잡을 걸. 근데 지금 저 공간도 참 예쁜데. 어. 제가 소품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집이. 집이 아주 난리구만. 아, 조명. 뭐 사 왔는지 궁금하다. 어쩌. 여기다. 어쩌. 우와, 전문가. 대박. 여기다 도배 한번 해야 되겠다. 페인트가 옷에 묻거든? 응. 어? 내가 사왔지. 다음. 아, 나 우리 무슨 무균 무대실에 있는 사람들 같다. 그래. 오. 제가 실물 보여줄게. 아, 페인트 색깔이 진짜 이뻐요. 예, 녹차 라떼 같지 않아요? 그죠? 그죠? 내가 고른 색이 여기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걸 항상 할 때는 화장할 때 살살. 우와! 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특이하다. 괜찮은 것 같아. 넓게 칠하니까. 아, 임성빈이니까 이게 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쁘다. 정말? 아니, 이쁜데. 밝아. 밝고 상큼해. 예쁘네. 그게 사실 쉽지 않은데. 아. 아우, 예. 아, 근데 지금 너무 어두워서. 그러니까. 아, 나 해졌다. 우리 하루 종일 이거 입고 있지. 와. 하나 여기. 코너 마무리해줘. 뒷골 땡겨. 이제 된 것 같은데, 얼추? 추추. 자, 여기 나가자. 아, 저렇게. 색깔 있으니까 예쁘긴 하다, 진짜. 아파트가 천장이 낮으니까 천장이 너무 잘 보여. 아, 임성빈이니까 이게 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맞아. 네. 죽이는구만. 바나. 어? 갈증 나는데 내가 음료수라도 줄까? 얼음해서? 네. 똥똥똥똥똥똥똥똥. 뭐 얘네들 빼야겠어. 이렇게 해야지. 왜? 왜? 정말 대박인 것 같아. 달았나 봐. 아, 저런 세팅 참 좋아하셔요. 좋아요, 좋아요. 빰빰빰빰 너를 위한 내 그룹이. 그거 내 그룹이야? 그럼 우리 짠하기 전에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지? 근데 다하나 다은아, 거기 서봐. 거기 서봐. 눈 감아. 오! 눈 뜨면 안 돼. 1도 뜨면 안 돼. 눈 뜨면 안 돼. 이제 하는 듯하면 눈을 떠. 기대된다. 하나. 둘, 셋! 셋! 미쳤네! 저 방 들어가고 싶다. 한 병 먹을 거 한 병 반까지 먹겠네. 나가 술 먹을 일이 없어. 이제 네그로니 다은이 타주고 나 밀어버리시면 나 진짜 나가 술 먹을 일이 없어. 그냥 먹고 취하자. 아, 저 무슨 바 같다. 만취네 또 보니까. 아, 느낌이 만취야. 아, 귀여워. 아, 또 만취네. 되게 신난다. 그쵸, 그쵸. 재밌게 사시네. 네. 동네 아주머니, 용산구 아주머니. 오른쪽. 왼쪽! 임성빈 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앞으로! 뭐 다은 씨 싫어할 줄 알았더니 뭐 더 좋아하시네. 아니, 넷돌 라운지 어때? 넷쪽 또라이들이 모이는 바. 넷돌 라운지. 넷돌 라운지. 좋다.